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압을 변화하면 온도도 변하고 버튼도 변하고 혼자 찍으면서 하려니까 잘안 되네. 버튼들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컨에 뭐를 컨트롤한다 했었죠? 에어컨 부분에 차량의 컨트롤 스위치라고 했죠? 이 자체가 그죠? 예, 에어컨 컨트롤 스위치. 에어컨 컨트롤 스위치라고 그랬고 회로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수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점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고 찍고 이거 이제 가셔서 혹시 필요하면 이거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